자, 그럼 계속 문제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의 베이직 문제. 자, 첫 번째. To answer this question is easy. 우리말로 바꿔보래요. answer, 대답하다. 무엇에 대답하는 거요? 그렇죠. 잘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쉽다 그랬는데, 여기에 to를 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게 타동사예요. 그래서 영어는 이 질문을 대답하는 것은 쉽다. 그래서 answer가 대답하다라는 동사로 쓰일 때는 뒤에 곧바로 목적어가 나옵니다. to this question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명사로 쓰일 때는 answer to this question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명사할 땐 to가 붙거든요. 그래서 특히 더 복잡해요. 그럼 이렇게 주어가 길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로? 그렇죠. It is easy 해놓고, 그때 to answer this question 이렇게 보내서 가주어 진주어로 보통 많이 쓴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주어 자리에는 또 뭐로 써도 된다 그랬고요? 이렇게 동명사, 이제 뒤에 나올 텐데 또 동명사로 써도 무방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I want to drink some water. 그렇지. 나는 약간의 물을 마시고 싶다. 마시는 것을 원한다. 잘했고요. I don't know when to leave. 알고 싶지 않다는 I don't want to know고요. I don't know. 나는 그렇지. 나는 모른다. 뭐를? 언제 떠나야 할지, 언제 떠나는지를 모른다. 말했고요. It is difficult for me to learn Chinese. 중국어입니다. Chinese. 뭐 하다? 어렵다. 뭐가? 자, 내가 중국어 배우는 것은 어렵다. 오케이? 네, 잘했습니다. It is foolish of him to say so. 누가? 그가 그렇게 대답했다. say. 그가 그렇게 대답하다는 아까 answer.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foolish. 어리석다, 바보 같다. 그가 그렇게 말을 하다니 어리석구나 이런 얘기죠. 이렇게 생각하는 판단의 원인이라고 해서 배웠던 거고요. Give me something to eat. 뭐를? 약간의 먹을 것. 먹을 어떤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투부정사가 앞에 대명사 꾸미는 형용사정용법 우리가 했었어요. 자, he grew up to be a soccer player. 요거 번역을 잘해야 되는데요. 그는 자란다. 과거니까 자랐다 해볼게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지 말라 그랬냐면, 그는 자랐다,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자랐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이게 이제 그루업이라는 게 자라고 싶어서 자라고 안 자라고 싶어서 안 자라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어도 그냥 저절로 시간이 흐르면 되는 무의지 동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는 자라서 축구 선수가 되었다. 그죠? 그래서 이거 투부정사의 결과적인 용법이라 해서 배웠습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자랐다 이게 아니라 그는 자라서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하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8번은요. He is strong enough to leave the box. 그는 힘이 세다. 뭐할 만큼 충분히? 들어 올리는 게 리프트죠?
그 박스를 들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힘이 세다. 힘이 세다.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지금 he is 그죠? so strong. 그는 힘이 아주 세다. 네. 그래서 he can lift the box. 이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는 아주 힘이 세다. 그래서 그는 상자를 들어 올릴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접속사가 있고 주어동사, 주어동사가 두 개니까 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짧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절을 구로 바꿀 때 쓰는 게 바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게 준동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자를 들어올릴 만큼 충분히 힘이 세다. 그런 얘기예요. 자, I went to the hospital. 나는 갔었다? 응? 어디에? 병원에. 병원에. 왜 갔을까요? 의사를 만나러.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었고요. The computer is too expensive for us to buy. 그 컴퓨터는 너무나 비싸다. 누가 뭐 하기에는? 우리가 사기에는 정도의 앞에 형용사를 꾸미는 거죠. 우리가 사기에는 너무나 비싸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는 할 일이 많다. I have 나는 있다. 많은 일이 있다. A lot of 많은이죠? 일? 그 to do or to do. 아, 요거는 이제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정용법. 형용사정용법은 투부정사가 항상 어디서 수식한다? 뒤에서 수식한다. 해볼까요? I have a lot of work to do. I have a lot of work to do. 그렇죠. 항상 뒤에서 명사를 수식합니다. 투부정사는. 자, 그럼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He is 사람이다. A man. 믿을 만한. To rely on. 자, rely on 이게 믿을만하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그죠? 그래서 to rely on이 누구를? 앞에 있는 명사 a man을 수식해 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He is a man to rely on. 그게 붙어서 he is a man to rely on. 오케이? 자, 그럼 나는 뜨거운 마실 것이 필요하다. I need. 그렇죠. Something hot to drink. 그렇죠. 형용사가 앞에 오고 to 부정사 형용사 정용법 뒤에 들어가서 뜨거운 마실 것 이렇게 되는 거죠. I need something hot to drink. 잘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세요. 그는 살 집을 찾고 있다. He is looking for. 그는 찾고 있는 중이다. 뭐를 찾고 있죠? 아니요, 뭐를 찾아요? 그렇죠, 집을 먼저 써줘요. 집을. 근데 뭐 할 집이죠? 그 안에서? 그렇죠, in까지. To live in. 봐봐, he. 그는. 그죠? 그는 is looking for. 찾고 있는 중이다, 찾고 있다. 뭐를? 집을. 근데 어떤 집을? 그 안에서 살 집을. 이해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점심 먹을 시간이다. It is 시간이다. 시간이다. Time. 뭐 할 시간? To have lunch. 그렇죠. It's time to have lunch. 점심을 먹을 시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투투용법.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우리 아빠는 너무나 아프셔서 편찮으셔서 일을 하러 가실 수 없었다네요. 과거로. 그죠? 그럼 아까 우리 아빠는 was so sick. 너무나 아파서. 그래서 접속사. 네. 그죠? 갈 수 없었다. 시제가 뭐였죠? 과거. 그러면 할 수 없었다. can의 과거는
to do. 그거의 부정은 couldn't. 오케이? 우리 아빠는 so sick. 너무나 아프셨다. 편찮으셨다. that. 그래서 he. 아빠는 couldn't go to work. 직장에 갈 수 없으셨다. 요걸 짧게 줄인 게 too sick to go to work. to 투용법.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It is strange. 이상하다. that 이하는 they get married so quickly. 그들이 그렇게 빨리 결혼을 하는 것은 이상하다. 그럼 It is strange. 그들이 빨리 결혼하는 거. 어? 투부정사로 바뀌었네요. 그럼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들이. 의미상의 주어는 뭐 플러스 뭐? For? 목적격. Them. It is strange for them to get married so quickly. 오케이? 그들이 결혼하는 거 이상하대. 아주 빨리. 오케이? 여기는 접속사라서 주어 동사가 같지만 여기는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로 구로 바뀐 거죠. 됐어요? 자, you were careless. 너는 부주의했어. To leave your bag in the taxi. 네 가방을 택시 안에 두고 오다니 부주의했구나. 자, 그러면 가주어 it를 썼어요. It was careless. 부주의한 사람의 성질이나 성격인가요? 그러면 of 누가? 네가. 그지? 의미상의 주어는 of you. to 부정사. 나머지는 똑같죠? 그래서 네가 택시에 가방을 두고 온 것은 부주의했다. 자, she is so smart that 이제 한 번 더 나오네요. 그녀는 너무나 똑똑하다. 그래서 그녀는 풀 수가 있대요. 어, 선생님이 아까 힘이 세다 하면서 그거 바꿔줬을 때 했죠. 그는 아주 힘이 세다. 그래서 그는 가방 그 상자를 들어 올릴 수 있다. 이거는 형용사 enough to로 고쳤었어요. 그럼 요것도 비슷하게. 그러면 she is 똑똑하다. smart. 뭐 할 만큼 충분히. enough to solve. 똑똑하다. 충분하게 뭐 할 만큼 충분히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이해돼요? 요거 이제 한 중학교 2학년에 한 단원의 핵심 문법으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다 한꺼번에 자유자재로 안 되더라도 아 이렇게 바뀌는구나. so, when, in, that, 결과 이랬던 주어 동사가 두 개씩 이렇게 있던 거를 주어 동사 하나로 줄이면서 이렇게 투부정사 구로 긴 걸 짧게 줄이는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는 보면은요. I served the food. 나는 그 음식을 내놨다. 내어왔다. So that 뭐 할 수 있도록? She could eat. 그녀가 먹을 수 있도록. 그럼 I served the food. 여기까지는 똑같네요. 그죠? 나는 음식을 내왔다. 그럼 so that could를요. 그지? 그녀가 먹을 수 있도록. 의미상의 주어? 그녀가. 사람의 성질 형용사가 아닌 이상 for 목적격. 그죠? 아, 나는 그녀가 먹을 음식을 내어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나는 비행기 안에서 책을 샀다. 와우, 영작해버려요. 자, 그러면 아, 비행기 안에서 읽을 책을 샀다네. 아이, 나는 동사 샀다. But 책 한 권을 어? book 나는 책 한 권을 샀다. 근데 뭐 할 책이죠? to read 어디에서 읽죠? 온 the plane 에어플레인이라 그냥 플레인이네요. 그지? 자, 그러면 확인 사전 들어가 볼게요. I bought a book. 시험 때는 이렇게 써놓은 거랑 이거 하나씩 지워가면서 체크하면서 확인해야 되죠. 그죠? I bought a book to read on the plane. 잘했네요. 오케이?
I bought a book to read on the plane. Good job. 자, 나는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나, 아, 그는 he 공부했다. Studied 열심히. Hard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to 통과하다, 합격하다. Pass the exam. 그렇죠. 한번 해보긴 해볼까요? He studied hard to pass the exam. Wow, got it. He studied hard to pass the exam. 자, 나는 약간의 돈을 빌리러 은행에 갔다. 자, 일단 주어부터요. I 갔다. 그렇죠. Went 은행에. 은행에 갔으니까 to the bank. 뭐 하려고? 빌리려고. Borrow가 빌리다요. To borrow 약간의 돈을. Some money. 자, 지우면서 확인해 볼게요. 하나씩 지워 볼까요? I 나는 went 갔다. 어디에? 은행에. To the bank. 왜? To borrow 빌리러. 뭐를? Some money 약간의 돈을. 됐습니까? 그런 순서로 되는 거예요. 나는 갔다. To the bank 은행에. To borrow 빌리러. 뭐를? 약간의 돈을. 약간의 돈을 빌리러 은행에 갔다. 됐어요? 오케이, 이제 베이직 문제 마지막이에요. 한 페이지만 더 하면 되는데 시간이 약간 지금 끝내요? 다음으로 갈까요? 네. 2분 남았어요. 한 문제? 응? 한 문제? 아, 여기 그럼 요거까지만 해볼까요?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오케이. He likes to talk with her. 턱스를 S를 빼야 되죠. To 플러스 동사원형. 그는 그녀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 잘했고요. Leave here tomorrow is my schedule.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주어를 보세요. 여기를 내일 떠나다. Is my schedule 내 일정이야. 여기를 내일 떠나다. 동사와 동사 이상해요. 그럼 동사가 주어로 쓰이려면 to leave 이렇게 하면은 내일 여기를 떠나는 것이 나의 일정이야. to 부정사의 주어로 쓰인 명사전 용법이죠. 그럼 I hope living in Canada. 나는 캐나다에서 살기를 희망해. 근데 to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니까 to leave. hope는 이렇게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녀석이다. 나는 희망한다 살기를 캐나다에서. 자, my hobby is listens to music. 그렇죠. 이거를 my hobby is to listen to music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내 취미는 음악을 듣는 거야. 그리고 주격 보호 자리니까 동명사로 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나의 취미는 음악을 듣는 것이야. 됐어요? 좌측 마저 해볼까요? 1분 동안 오, 빠르게 했습니다. 당신을 속상하게 할 의도는 없었어요. I didn't mean. 이게 의도하다예요. mean 다음에 to 부정사가 만나면 I didn't mean to hurt you. 이렇게 되는 겁니다. mean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면은 뭐뭐 할 의도이다 이런 동사가 돼요. mean 다음에 동명사가 오면 무엇을 의미하다로 쓰이고요. 근데 이제 현대 영어에서는 mean 다음에 to 부정사도 의미하다로 쓰일 때가 종종 있어요. 원래는 mean 다음에 동명사 ing가 나와야 의미하다. to 부정사 나오면 의도하다. 여기서 의도하다로 쓰인 거예요. 나는 너를 속상하게 할 의도가 아니었어. 이런 얘기죠. 자, 뭔가 시원한 마실 것이 필요해요. I need 뭔가 필요한 게 먼저 와야 되겠죠? Something to
콜드가 먼저 와서 그지? 차가운 마실 것을 필요로 한다. I need something cold to drink.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오늘 밤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 얼라 뒤에 오브 마저 넣어볼게요. I have a lot of 넣으세요. 오브. 오브 추가해 넣으세요. 여기에. A lot of things. 일. 그죠? 근데 뭐 해야 할? To do 언제? Tonight. 이렇게 해볼까요? I have 나는 가지고 있어 a lot of things 많은 것들을 뭐 해야 할 언제? 오늘 밤. 그래서 I have a lot of things to do tonight 이렇게 되고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별개다. 와, 요거는 두 문장으로 쪼개봐야 될 것 같은데요. To 아는 거 know is 이건 속담이에요. One thing 그죠? 그리고 to do is another 요거는 속담처럼 기억해주세요. 따로 문장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쪼개서 한번 해볼까요? To do is, to know is one thing 아는 것은 한 가지고 to do is another 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다. 그래서 별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요것과 요것이. 그래서 one thing another 이건 이제 수거에도 나올 겁니다. 별개이다. 자, 이제 우리말 뜻을 쓰세요 그랬어요. It was hard. 어렵다, 어려웠다. Me, 내가 to remember her name.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선생님이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럼 어렵다가 사람의 성질 성격일까 아닐까? 나의 성질이나 나의 성격일까요? 아니면 그녀의 이름 외우는 것이 어려운 걸까요? 그녀의 이름 외우는 것이 어려워.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로 보통 뭐를 쓴다? for를 쓰면 된다. 그죠? 여기는요. It seems so difficult. 너무나 어려워 보인다. 그가 담배를 끊는 것은. 어렵다는 게 그의 성질이에요? 담배 끊는 거의 성질이에요? 그러면 for 그가 담배를 끊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자, 세 번째는요. It was kind. 그렇죠. 이때 of you. 너가 뭐 하는 것이? 나에게 선물을 보내주는 것은 보내줬던 것은 친절했다. 이렇게 사람의 성질 형용사가 있을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of 목적격으로 쓴다. 이랬습니다. 됐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약간 4분 초가 됐는데 이 우측에 이제 베이싱 마지막 문제랑 다음 시간에는 미들 테스트 계속해서 한동안은 투 부정사 문제 많이 풀면서 익숙하게 부정사의 쓰임을 좀 그죠 익힐 거예요. 그래서 뭐 미들 테스트도 문항수가 좀 되네요. 60, 70, 세 문항이네요. 그리고 이제 파이널 테스트 갈 겁니다. 됐어요? 네, 고생했습니다.